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랜만에 봬요. 예,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우선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이제 팬들을 위해서 대략 소개를 하자면 2020년 모든 행사가 없어서 미국을 오시지 못했어요. 예, 예. 그래서 그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죠. 2019년부터 2020년 뭐 지금도 진행형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. 저 또한 뭐 힘들었습니다. 뭐 원래 계획되던 행사라든지 해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스톱이 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틴 것 같고, 원래 진짜 미국 행사나 뭐 이런 행사들 1년에 미국은 제가 제 기억으로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3번? 뭐 많으면 5번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미국 팬들이라든지 세계 다른 나라 팬들을 못 만나서 약간 답답한 감도 있고, 뭐 그렇다고 영상으로 몇 번 찾아뵙긴 했었는데 영상으로 뵙는 거하고는 또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또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빨리 이 시국이 빨리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만나 뵙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스크 지겨워요, 진짜. 마스크. 아니다, 마스크 지겨운 게 아니라 나한테는 좋은 시대였어요. 얼굴을 가릴 수 있었어. 예. 그러면 저희 미국에선 2020년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락다운이 시작이 되고, 그 다음에 학교도 문을 닫고 모든 이벤트가 취소가 돼서 저희가 매년 참석하던 샌디고 커미콘, 그다음에 뉴욕 커미콘, 뭐 예정돼 있었던 라이트박스, CTN, 네. 그런 게 모두 이제 무산이 된 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선생님은 이 외에 보통 해외 나가시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 대략 몇 개 정도가 취소가 됐나요? 저희가 보면은 보통 첫 일정이 프랑스 앙굴렘부터 보통 시작했었습니다. 뭐 2월 달,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세어본 적이 없었어요. 한국에서 매년. 맨날 해외에서 구정을 쉬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해외 일정이 한 10개 이상이 취소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다니는 1년 행사가. 뭐 일본, 중국 행사,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또 샌디에고, 또 11월에는 뉴욕 코믹콘, 그 전에 뭐 이탈리아 루카, 뭐 이런, 올해 작년에 루카가 있었는데 루카도 못 가게 됐고, 뭐 러시아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졌고, 또 프랑스나 뭐 그 외에 프랑스 다른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해외에 관련된 일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다 취소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은 2020년도 정말 해외 활동 시작하시면서 거의 첫 번째로 이제 국내에 있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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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예.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래서 참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랬지만 솔직히 좀 그전까지 좀 지쳐 있었습니다. 2019년 말까지도 많은 행사 때문에 계속 밖으로 나돌다 보니까는 많이 지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코로나가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들 취소되니까 이제 국내에 머물게 됐는데,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내 개인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. 거의 매달 한 건, 두 건, 이제 계속 무슨 일들이 계속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바빴습니다. 그럼 국내 일이 계속? 예, 국내 일도 있었고, 또 요즘엔 또 해외 일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, 그래서 저는 진짜 무척 바쁘게 지나갔습니다.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바빴습니다. 그러면 보통 일하실 때 여기 스튜디오를 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? 예, 거의 뭐 그렇죠. 뭐 광고 촬영이나 기업 이런 일, 아니면 뭐 다른 일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 아니면은 거의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올해죠 2021년도에 언제쯤 나아질 것 같으세요?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? 제가 보는 거는 약간 비관적일 수도 있는데 올해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벤트라고. 예, 그렇죠. 왜냐 그러면은 뭐 지금같이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봐도 접종이 많이 된 나라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재발되는 분위기고, 한국도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같이 되게 많은 인구나 중국같이 진짜 엄청난 인구가 있는 나라들이 다 접종하려는데 걸린 시간보다는 적게 걸릴 테지만,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제 차례까지, 한국에서 제 차례까지 오려면은 한 11월? 맞아. 여름 때까지.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다 됐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다른 나라들이 또 다 돼 있어야지 거기 갈 수 있는 입국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제
생각으로는 뭐 저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내년 가을쯤에 되지 않을까?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.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작가님이 이제 참여하시는 이벤트들이 세계 팬들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예. 더 그렇죠.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런 제재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희가 작년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혹시나 연말이면 플리카에서 저희도 기다렸었지만 결국 안 돼서 저희가 슈퍼레니컨을 했었어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어떠셨어요? 우선 첫 해라서 약간 좀 버벅거리는 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안 맞는 것들도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. 그렇게 만날 수 재밌었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소통도 되고 많은 그 팬들하고 소통도 되고 또 제가 또 알고 있는 우리 슈퍼애니 작가님들하고도 해외에 떨어져 있는 작가님하고도 또 어느 정도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는 장이었는데 올해도 만약 내년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속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온라인이라도 만나는 기회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 온라인 이벤트에서 저희가 당연히 라이브 드로잉도 했지만 이제 정기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프라이빗 커미션을 오픈했었는데 정말 저희가 며칠 안에 닫아야 될 정도로 많이 몰렸잖아요. 예, 그건 안 미친 짓인 것 같아요. 아직도 못 끝내셨는데 예,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몇 개로 우리가 리밋을 둬야 되는데 저희도 괜찮겠지 그리고 오픈이 너무 근데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. 예, 얼마쯤이면 다 끝날 수 있을까요? 지금 예, 마음에서 갑자기 불이 오르네요. 이런 분노는 오랜만입니다, 진짜. 예. 뭐, 커미션 지켜주신 분들은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요. 너무 몰렸죠. 예, 몰리기도 하고 또 이게 일이, 저도 혜림 씨 말대로 좀 몇 개? 저도 진짜 한 몇 개, 다섯, 여섯 개 정도?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. 이거는 1년 내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양인 맞아요. 것 같은데. 이게 감당이 안 되게 그냥 확 몰리더라고요. 예, 그래서. 닫긴 닫았지만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커미션 일 말고도 정말 지금은 커미션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. 지금 일이 하나.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려니까 더더욱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. 죄송한데 제가 어저께까지도 해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쳐내고 이제 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큰 것들, 등치가 큰 것들. 그런 거 이제 조금 쳐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예. 저는 이제 커미션 하시면서 유튜브 라이브 하셔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. 뭐 저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유튜브 라이브도 스파이 게임이라는 원고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또 그쪽도 모방 쪽도 이제 우리 스토리 작가님도 일 때문에 스토리가 못 나오게 돼가지고 여차여차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이런 커미션도 할 수 있는 뭐 이 커미션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같이 해가지고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예. 너무 재밌어요. 예,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네. 또 원래 유튜브를 뭐 띄엄띄엄 했었거든요. 약간 그래도 뭐 하긴 했었는데 어떤 날은 뭐 기분 안 좋으면 쉬기도 하고 비 오면 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안 하면 좀 서운해질 정도로 그런 체계가 된 것 같습니다. 그거 아니고서는 소통에 너무 적어서 맞습니다. 팬들의 입장이랑 그다음에 각국의 매니저 입장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죠. 뭐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안 되면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작가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장이라든지 이런 연결시켜주는 많은 분들 뭐 허림 씨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중국 뭐 프랑스 많은 매니저님들이 그래도 어떻게라도 연결을 시켜서 이런 끈을 안 놓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좋습니다. 예. 자, 저희 최근 이제 선생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. GQ 코리아 커버에 가셨어요.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된 건지. 근데 GQ가요. 뭐의 줄임말이에요? 네? GQ. 저도 GQ.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의 줄임말이지? 남성 잡지잖아요. 젠틀맨 퀄리티야? 아니면은 뭐야? 제가 그레이트 퀄리티야? 그레이트는 분명히 아니고 뭐지? 젠틀맨스 쿼럴리 맞네 내 말 퀄리티가 아니고 쿼럴리 쿼럴리는 뭐예요? 4분의 1 이제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먼슬리 쿼터 뭐 이런 것처럼 쿼터 1 예, 그 뭐라 그러지? 주기? 뭐 이런? 그러니까 원래 4번 나왔나 보다 그런가?
원래 4번 나왔는데 이게 한 달로 처음에는 아마 4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맨 처음에 전 GQ가 그래요? 예. 하여튼 예. GQ. 예. GQ. 근데 지금은 매달 나오네요. 매달 나옵니다. 네. 예. GQ 20주년 진짜 좋은 제의를 받아 가지고 진짜 GQ하고는 안 어울리는 제가 하게 됐는데요. GQ라는 잡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군대 시절 때 우리 군인들의 그거는 맥심이라는 잡지였거든요. 맥심을 사러 갔다가 우연찮게 너무 좋은 그거 모르지 공짜로 끼워주는 걸 뭐라 그러지? 브록. 너무 좋은 브록이 있길래 향수를 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GQ를 처음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GQ를 보다가 좀 그래도 보통 젊었을 때 사고 남자들이 사고 싶은 것들이 GQ에는 다 닮아 있었거든요. 뭐 옷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진짜 남자들이 가전제품들 뭐 이런 것들 다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사다가 보니까 뭐 에스콰이어지도 생기고 뭐 남성 잡지는 뭐 그런 것들 사봤는데 어느샌가 내가 사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잡지였어요. 그때는 직접 사지는 못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샌가는 그런 남성 잡지를 안 사게 보게 됐습니다. 그냥 은행 가면 볼 수 있고 은행에는 다 있으니까 잡지들이 그래서 그런 정도였는데 이런 좋은 제의가 와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표지 20주년 표지를 지켜 표지 20주년 3명 저 말고도 2명의 더 한국인 작가님 분들한테 이렇게 화례를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못한 것 같아요. 왜요? 좀 그래요. 이거 여기서 촬영? 네, 여기서 촬영했습니다. 근데 옷 같은 거는 이제 그쪽에서 막 가져왔어요. 예, 거기서 이제 루이비통 쪽 라인으로 쭉 가져왔는데 제가 저도 예전에 복을 한번 촬영해 봤었어요. 제가 패션 잡지 두 번째입니다. 그래도 얼굴이 이래도 두 번 나왔습니다. 얼굴이 그림기가 많아도 두 번 나왔습니다. 그때 복을 때도 제가 한번 경험해 봐서 그걸 알아요. 정말 제가 소화하지 못하는 옷을 입혀요. 그때는 막 형광색, 막 난방에다가 막 그 프라다 거였어요. 그때는.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으로, 아, 내가 요번에도 현진쌤한테 그랬거든요. 대표님한테. 제가 평상시 때 입는 옷 스타일을 찍어서 보내세요. 그래서 기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저는 소화가 안 된다. 그러니까 그 루이비통 옷 중에서도 저한테 좀 어울릴만한 것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어요. 그랬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. 그날 정말 무서운 옷들이 왔습니다. 아니 근데 여기 사진 인서트에서 보면 흑백이라서 왜 흑백이었는지 그 이유는 뭐 아시겠죠. 컬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옷 자체는 정말 예뻐요. 퀄리티가 저는 와 퀄리티 보고 놀랬어요. 그게 후드인데 이게 막 페인트 칠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루이비통 로고가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실이에요. 그게 우리 그냥 값싼 옷이면 그냥 프린팅해서 끝인데 그게 지나가면서 다 실이 다 다른 색깔을 그 집어넣은 거예요. 입었는데 처음에 반바지도 갖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보고 깜짝 놀라서 겨울인데 반바지 안 입으세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요, 반바지는 입는데 계절이 겨울이라 오늘도 되게 추운 날인데 그랬는데 그럼 뭐 안 입으셔도 됩니다. 그러면서 입었는데 뭐 입을 땐 처음에는 좀 부끄럽거든요. 그런데 뭐 사진 찍을 때 뭐 그냥 몇 번 찍다 보니까 아, 내 옷인가 보다 하고 계속 찍었습니다. 예. 커버에 그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뭐 20주년이라서 뭐 여러 가지 콘티를 보내드렸어요. 뭐 처음에는 그 제가 받은 이미지가 뭐 루이비통 옷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받아가지고 루이비통 옷이 좀 주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몇 개 보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주가 아니라 이번 거는 그냥 GQ 20주년에 대해 좀 맞춰달려고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이제 바꿔서 이제 콘티를 쪄서 벌써 가장 바로 떼어보는 게 뭐 생일인가 K? 그 K 간에 뭐 GQ의 모든 이미지가 많은 이미지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? 좀 간단하게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쉽게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K 간에 케이크를 보통 쌓아서 만드는데 그 K 간에 GQ의 뭐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 거기에 있는 남자들의 많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담아봤습니다. GQ 코리아 저는 인스타그램에 가서 커버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남자가 서 있거나 뭐 아니면은 패션 쪽에 관련이 된 띠는 뭐 이렇게 프린트가 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이렇게 커버 들어간 게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까?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. 저는 우연찮게 집에서
제 인터뷰 영상을 우리 와이프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. GQ 방송 그 채널이 있더라고. 깜짝 놀라 트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로 갔습니다. 저는 좀 아직도 제 목소리나 이런 게 너무 싫어요. 그 나오는 모습도 좀 이상하고요. 특히 그날은 내가 평소 때 입던 옷도 아니기 때문에 아, 예, 너무 어색해.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막 비웃고요. 아, 아빠 저게 뭐야?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좀 피했습니다. 아, 진짜. 자, 그러면 요즘 근황 하고 계시는데 근황 중에 했던거나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중 선생님이 밝힐 수 있는 것들. 예, 작년에 뭐 했던 일들이 뭐 GQ 일 말고도 뭐 던전앤파이터, 던파 그 했던 15주년 광고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포철, 포스코 관련 뭐 한미 반도체 기업 광고 그 다음에 뭐 국가 일들도 몇 개 했었고요. 뭐 그리고 뭐 달력, 공군 70주년 일, 공군 관련 일들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달달이 뭐 일이 한두 개씩은 거의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또 KBS에서 하고 있는 2019년부터 했던 뭐 KBS 역사전을 그달이라는 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계속 그렸었어요. 그건 끝나셨어요? 아니요,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너무 좋습니다. 왜 봉급쟁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.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예, 재밌습니다. 하여튼 예, 뭐 그런 일들 계속 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저한테 말해줄 수 있는 스케줄들이 허림 씨한테 말해줄 게 없습니다. 이제 사람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그런 것들이 있죠, 몇 개.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래 개인전은 뭐 예전에 막 프랑스에서도 한 두 번 하고 미국에서도 뭐 작은 것들도 하고 팝업 뭐 전시도 하고 뭐 한국에서 한두 번 했었고 막 그랬지만 이번에 진짜 대규모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.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롯데 뮤지엄 월드타워에 있는 되게 큰 장소입니다.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롯데 측에서 조인이 돼가지고 덥석 물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큰 전시인데 개인전. 네, 개인전입니다. 롯데 그쪽 말로는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.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진이라든지 뭐 다른 작가님들 뭐 스누피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 계속 해외 작가님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한국 작가로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덥석 물었는데. 그럼 언제? 4월 15일 정도 될. 그게 지금 제가 잡혔는데 너무 촉박하네요. 그래서. 그럼요. 예, 그래서 지금 원래 그림은 저희가 아까 현진쌤 말한 대로 한 7천 점 갖고 있대요.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합치면. 근데 그 정도의 이미지 파일들을 다 넘기긴 넘겼는데 그래도 신작들을 그래도 보여야 되고 또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도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 그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한 제가 40년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한번 1분기를 결산하고 가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했던 진짜 많이 어렸을 때 그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안에서 가장 고등학교 때 그림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했던 그림 방금 손 떠난 그림까지 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그려왔구나 라는 걸 한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거든요. 근데도 한 번씩 생각이라든지 어떤 마음을 그렸는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여유를 가주시고 좀 갤러리 같은 데 좀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웬만하면 최대한 좀 많이 많은 밴드로 뵈려고 제가 많이 상주할 것 같습니다. 상주하면서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그냥 거기 청소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림들 라이브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. 제가. 그럼 한 공간을 선생님이 예. 작업실. 예.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림 그리고 그러실 테니까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전자식이 똑바로 그리고 있나도 한번 봐주시고 실물이 더 낫네라는 생각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좀 재미난 전시, 뭐 사인회 당연히 이런 것들도 하면서
되게 예,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좋은 예. 기회인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때까지 해외에 너무 오래 계셔서 한국 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예, 그쵸. 없으셨을 것 예. 같은데 좋은 기회인 것 예, 같아요. 진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짜 이번에 한번 재밌게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옆에 도와주고 계시니까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신작은 어느 정도 저희가 아, 신작은 원래는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득이하게 좀 땡겨지는 일정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원래 계획에서 쳐내야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서너 점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정기쌤 예전 그림도 볼 수 있게 되면 예. 좋겠네요. 예, 그죠. 뭐 진짜 뭐 이때까지 했던 많은 잡다한 일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그리고 큰 그림 할 때 작업하기 전에 뭐 회사들과 클라이언트들과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콘티 같은 것들도 볼 수도 있고요. 진짜 뭐 되게 작은 구석에 있는 낙서부터 큰 그림까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아, 이 자식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나, 어떤 마음으로 그리는가,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의 작품을 하게 됐는가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. 거의 이제 끝났는데 저희 미국에 보통 행사오시면 너무 많은 작가님들 만나잖아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보고 싶은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. 우선은 우리 짐리 작가님. 예, 우리 짐리 작가님. 원래 또 짐리 작가님한테 언제나 한 끼를 맨날 대접받았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꼭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터져버렸네요. 그죠?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. 예, 역시 저는 돈 쓸 운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뵈면은 우리 짐리 작가님 다시 뵈서 꼭 저녁이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고, 그리고 또 우리 뭐 제임스 진 작가님도 보고 싶고, 우리 또 그 쪼코 아저씨도 보고 싶고, 그죠? 예, 네, 쪼코 아저씨도 보고 싶고 그래서. 맞아, 미국 오실 때마다. 네, 거의 예, 꼭 예, 그죠? 그리고 뭐 우리 찰스 아저씨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, 그죠? 그리고 선생님 올해 우리 그러니까 작년이죠? 테라다카츠 선생님이랑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캔슬. 그죠. 테라다 선생님은 정말 희한한 데서 많이 만나요. 뭐 공항에서도 만나고 지나가다가 공항에서도 만나고. 저 테라다 선생님도 그렇지만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? 오토모 선생님을요. 뉴욕에 가족여행 갔다가 베이프 매장에 갔어요. 일본 브랜드 베이프 매장에 가가지고 자 종려기하고 이제 애들 야 베이프 티를 한번 구경해보자 들어갔는데 와 들어가서 막 근데 들어간 뉴욕 소호 거리에 있는 건가? 그 갔는데 베이프 매장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이 뭔 날인가? 그래서 사람이 많나 보다. 그래서 옷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김상! 그러는 거예요. 누구지? 돌아보니까 저기서 뭐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신 베이프 옷을 입으신 아저씨가 중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김상! 막 그런 거예요. 오토모 선생님 거기 뭐 패션이 그 행사 오셨다가 베이프 쪽 뭐 때문에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여튼 그죠. 테라 선생님하고는 진짜 재밌는 일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또 테라 선생님은 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는 제가 꼽아놓은 많은 레이더에 맨날 걸려 계시거든요. 그래서 뭐 하는지 뭐 저희는 그래도 현지 선생님도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물품 같은 것도 사고 작품도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테라 선생님하고 일은 언제 재밌으니까는 뭐 진짜 코로나가 안 되더라도 온라인 상으로도 한번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다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예. 진짜 이 시기가 정말 저도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. 이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어요.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모두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참 지치거든요. 이게 보통 활발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특히 그림 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환기가 필요해요.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많은 것들 쌓아놨다가 한번 털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시기가 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털어내시면서 뭐 계시면은 좀 세상이 좀 열려졌을 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장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그죠?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강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으셔가지고 지금 뭐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언택트 방향으로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요즘 진짜 그래도
코로나 시기에 예전보다는 만약에 예전에 터졌다 그러면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으면 큰일 날 뻔했던 시대였습니다. 완전 단절이지 않습니까?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문의할 수 있는 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활동하시면은 크게 뭐 그런 끈들을 놓지 않고 작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맨날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손으로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말도 나누면서 그렇게 했던 데가 그립긴 하지만 아마 다시 올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 다시 또 뭐 샌디에고 코믹콘이나 뉴욕 코믹콘이나 아니면 뭐 카존 뭐 이런 아트 뭐 그런 데서 하는 것 행사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럼 선생님 감사하고요. 우선 저희가 제일 이제 가까이 온 이벤트 때 그래서 네. 개인전 응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포를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이제 해외 팬들도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나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. 예, 저희서 그래서 뭐 대표님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노태치가고도 이야기해가지고 최대한 온라인 작업하는 모습들, 네. 온라인 과정들 거의 매일 방송할 것 같습니다. 아, 예, 기대됩니다. 예, 그래서 직접 전시장에 못 오시지만 전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그림이 전시돼 있고 또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제일 기대하는 이제. 전시회를 가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의 굿즈들이 많이 팔잖아요. 예. 그런 거는 해외에서도 살 수 있을까요? 안 됩니다. 반입 방출 안 됩니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죠? 예. 뭐 그런 것들도 뭐 온라인이나 뭐 슈퍼 애니스토어나 이런 데서 팔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그런 쪽을 한번 예, 알겠습니다. 최대한 롯데 측에서 만드는 굿즈들이 참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. 예, 그래서 아니 그, 해외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는데 하, 근데 전 걱정이 뭐냐 그러면 제 그림이 그런데 잘 어울릴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저 뭐 잘 포장하기 나름이겠죠. 예. 하여튼 예. 많은 뭐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노출시키고 네.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갖출 수 있도록 한번 네.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